2024년 6월 17일 런웨이에서 젠3 알파를 소개했습니다. 젠2에 비해서 일관성 및 모션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소개해드린 누마 드림 머신도 그렇고 조만간 출시될 소라 AI도 그렇고 앞으로 몇 달만 지나면 인공지능 영상의 시대가 펼쳐질 듯합니다. 젠3 AI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일본 도시에서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기차 창문에 비치는 여성의 영상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표정과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밤에 북적이는 판타지 시장을 질주하는 살아있는 불꽃이라는 프롬프트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시장의 배경과 다른 차원인 듯한 불꽃이 어우러져 판타지와 SF적인 느낌을 줍니다. 신들레를 확대해서 거시적인 꿈과 같은 추상세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클로즈업한 남자의 표정과 운전하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표정, 털이 달린 거대한 몬스터의 움직임, 애니메이션 일러스트의 표현까지 뛰어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이 쓴 철문과 CG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물결들에 대한 표현력도 좋습니다. 바닷물이 열리며 용광로를 표현하기도 하고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하는 모습도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들이 젠3를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전 버전인 젠2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더보기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데모 영상들을 보니 약 10초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젠3입니다. 토라 AI 부마 드림 머신과 함께 AI 영상 시대가 정말 코앞에 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